애견인 아이돌 6인과 반려견이 주간 아이돌을 찾았다. 3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주간 아이돌에는 황금 개띠 해를 맞아 애견인 아이돌 6인과 함께 반려견이 출연했다. 그룹 세븐틴의 민규와 도겸, 몬스타엑스의 민혁과 주헌, EXID의 정화 그리고 청하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개했다. 아이돌 애견인 6인은 반려견과 함께 특급 선물 세트를 건 아이돌 강아지 경연대회에 참가했다. 첫 번째 게임 나에게 웬은 게스트와 반려견 간 친밀도를 시험하는 경기였다. 반려견이 장애물을 뚫고 가장 빨리 주인에게 가야 이기는 게임이다. 주헌은 반려견 산채를 애타게 불렀지만 산채는 유유히 스튜디오를 벗어났다. 모두의 예상대로 민규의 반려견 아재는 빠른 속도로 스튜디오를 탈출해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1등은 5초 90을 기록한 민혁과 반려견 담비에게 돌아갔다. 두 번째는 5분 동안 반려견 초상화를 완성하는 게임이었다. 시작부터 스튜디오를 탈출하는 반려견의 녹화장은 난장판이 됐다. 게스트들은 단식으로 반려견을 달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아지에 민규는 홀로 추격전을 촬영했다.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도 민규는 아지를 실사 크기로 그려내는 등 의외의 완성도를 자랑해 MC들은 놀라워했다. 결국 1등은 민규에게 돌아갔다. 마지막 대결은 흥미나게였다. 게스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게스트 몸에 부착한 만보기의 숫자가 가장 많이 올라간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 노래 시작도 전에 아지는 스튜디오를 벗어나 달리기 시작해 민규는 아이고 아지야라며 힘들게 노래를 불렀지만 234회를 기록해 기뻐했다. 애타는 청하의 마음과 달리 반려견 목화는 간식의 마음을 빼앗겨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경연대회의 우승은 민규와 아지에게 돌아갔다. 민규는 선물을 보며 이거 다 내 거야라며 팔불출 모습을 보였다. 민규의 마음과 달리 아지는 수많은 선물에도 또다시 스튜디오를 탈출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민규는 아지 덕분에 우승해서 기쁘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